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2021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우리 청도 예선 우리 친구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청도 친구들 다 같이 소리 질러! <laughs> 아니 효진이는 안 질러 주는 거예요 시작을 할때 이렇게 함성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청도 친구들 다 같이 소리 질러 <laughs> 우리 선생님들이 좀 깜짝깜짝 놀랄 수 있도록 중간중간 소리도 질러 주시면서 스트레스를 쫙 날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오늘 행사에 우리 주관사인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영상으로 담아 주셨는데요 함께. 공선 사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북일보가 2014년 새월호를 계기로 시작된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가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1구로 인해 안타깝게도 계속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코로나 식구가 잠잠해지면 이야기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전골든벨에 참석하신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 식구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 행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연말 왕중왕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국선 사장님도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문제풀이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이제 쭉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듣고 계셔야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퀴즈쇼 진행에 앞서서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전문 출제위원회를 통해서 1900여 개의 문제가 우리 경부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전에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객관식과 주관식 합쳐서 총 5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0문제 중에서도 이 혹시 1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심화된 문제로 1등을 가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주관식과 개가식 포함해서 한총 50문제입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1등이 나오지 않을 때는 심화 문제로 가린다는 거 알아 주시면 좋겠고. 어, 수상자는 예선 통과자는 총 11명입니다. 11명. 이 11명 중에서 금상 1명 은상 1명 그리고 동상 2명에게는 우리 따로 장학금과 함께 시상이 진행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말에 우리 중결승전 및 왕중왕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결승전은 우리 권역별로 우리 총 6회에 결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은딱한 번만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결승을 다시 한번더 뚫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왕중왕전으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예선을 뚫고 11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 어 혹시 자세한 사항들은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풀이하고 나서 정답을 드는 방법들인데요. 제가 정답판 들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쓰신 정답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정답판 내려주세요 할 때까지는 절대 정답판을 내리시면 안 돼요. 계속 정답판을 들고 있어도 어 저는 정답을 맞췄어요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정답판을 계속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됩니다. 객관식은 무조건 숫자로만 써주시면 돼요. 숫자로 써주시면 되겠고, 주관식은 예쁜 글씨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흘렸으면 안 돼, 날렸으면 안 돼. 정말 바른 글씨로 큼지막하게 또박또박 써주시기 바랍니다. 맞춤법까지도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어, 여러분들 화면이 만약에 꺼진다든지, 그러면은 빨리 신속하게 접속을 재접속을 해 주셔야 돼요. 너무 늦게 오면 탈락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정답판을 미리 빨리 내리게 되면 탈락이 될수 있어. 그리고 얼굴이 늘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행위도 이게 혹시나 옆에 친구들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탈락이 될수 있어요. 고개는 항상 정면을 바라보면서 문제 풀이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번의 폐자발전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해주시면 아주 아주 유용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답판만 한번 들고 내리는 연습 한번 다시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청도 친구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주관식 문제로 한번 내드릴게요. 어, 그리고 아마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청도에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청도의 대표 볼거리나 어, 목걸이 두 개를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을 두 개로 합니다. 한개안 돼, 두 개. 우리 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산품 하나, 그리고 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 하나, 이두 가지를 완벽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청도 친구들 생각하는 대표적인 청도의 먹거리 그리고 어, 볼거리 두 개를 적어주시면 돼요.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이거 한번 해봤잖아요. 연습을 통해서. 4, 3. 예쁘게 글씨를 써주셔야 돼요.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봅시다. 대표적인 먹거리와 그리고 볼 거리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정답판 쭉 내밀어 주세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답이 항상 잘보이수도 정답이 항상 화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민성이 정답이 조금 더 앞으로, 그죠? 조금 더 앞으로. 오케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표하고 있는 청도의 먹거리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 한재미나리도 있고 반시도 있고 그리고 볼거리로는 운문사도 있고 소싸움도 있고 어, 대표적인 게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하지만 이 다수결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정답하는 그대로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돼요. 수화 정답이 안 보여. 어, 4번 수화. 정답 항상 화면 가운데 여러분들 화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들고 있어야 돼요 자 정답 하면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4번 우리 조은이 28번 예리는 글씨를 조금 더 다음부터는 주관식은 크게 써 주셔야 돼요 작게 쓰면 안돼 우성이도 좀더 크게 써 주시고 민석이도 조금 더 글씨를 크게 써 주세요 자 수리미도 똑같아 자 정답 발표합니다 서우 정답이 안 보내요 서우 정답이 항상 가운데. 정답이 항상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자, 대표적인 먹거리는 그렇죠. 시 없는 감 아주 유명하죠. 바로 반시와 그리고 소싸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시, 소싸움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을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은 내리시면 돼요. 내리시면 됩니다. 맞춘 친구들은 계속 정답판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수아 내리면 탈락. 하영이도 내리면 탈락이라고. 들고 있어야 된다고.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죠? 맞춘 친구들은 와 아, 복숭아 틀렸구나 내려도 돼 미안해 하양아 몰랐어 틀린 친구들은 내리시면 되고 맞춘 친구 들 흔들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글씨가 제대로 맞는지 틀렸는지 현장에 있는 감독관님이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을 예쁘게 계속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체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정답판 내려주세요 하면 그때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자, 이런 식입니다. 혹시 좀 팔이 아플 수도 있어. 팔이 아플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최종의 1인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상식들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지만 정답판을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체력도 겸비를 해야 됩니다. 팔이 아프더라도 정답을 끝까지 들고 사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공정한 우리 참가를 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선서식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선서 하면 우리 친구 오른손을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선서 해주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선서문을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바로 안한 친구들이 있어 더큰모리로 산사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더 선서 나는 2021 안전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청도예선 참가자로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크게 다 같이 소리도 질러볼까 소리 질러 윤지 목소리가 안 들려 얼굴이 안 나온다고 다 같이 소리 질러 <laughs> 그치. 저 좋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할게요. 화면에는 항상 우리 친구들 얼굴과 어깨가 노출이 돼요. 돼야 돼, 요 그죠? 계속해서 아 힘들어 하면서 허리에 힘이 빠지면서 얼굴이 점점 화면에서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어. 허리 곱게 쫙 펴세요. 그렇죠? 당당해, 그죠? 어깨도 쫙 펴고 문제 풀이 할 겁니다. 객관식은 번호로만 써주시고. 주관식은 좀 전에 썼던 것이보다 더 공을 들여서 예쁘게 예쁘게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제 문제풀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양손 당기에서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시작. 안돼 안돼 안들려 안들려 화이팅 큰 목소리 해 주셔야죠. 다시 한번 더다 같이 화이팅 시작 화이팅.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청도 예선 첫 번째 문제부터 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대망의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놀이 기구 탑승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임산부 2번 노소약자 3번 음주자 4번 청소년. 자, 이 다음 중 놀이기구 탑승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임산부, 노소약자, 음주자, 청소년. 객관식은 번호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항상 화면 가득 정답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들어주셔야 돼요. 자, 지연이 정답한 화면 가득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들어주세요. 지연이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답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틀려도 괜찮아, 지연아. 들려도 괜찮아. 계속 들고 계세요.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해 드리면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을 그대로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돼요. 수연아, 정답이 안 보여. 수연아, 정답이 항상 화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정답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놀이기구 탑승이 제한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 4번 청소년입니다. 자, 맞춘 친구들 그대로 들고 있으라고 해서 시인이 그리고 용이기 한 번은 봐준다, 아시겠죠? 다음 번부터 빨리 정답판을 내리면 탈락이 돼요, 그죠? 자, 계속 정답을 맞추신 분들 들고 계시면 됩니다.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돼요. 미리 빨리 내리면 탈락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번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실수들은 용납이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바로 탈락이 시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그렇죠. 이제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리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약간 헷갈리 하면서 아, 세 명의 친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에서는 아,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리는 워밍업 단계입니다. 어, 틀렸던 친구들도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정답을 적으세요. 문제같이 풀이하시고 정답판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연습을 같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연습들을 꾸준하게 하고 계셔야지 모범 학생으로도 선발이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익혀다야지 폐자부활전에서 혹시나 성공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2부로 같이 넘어가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문제 두 번째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코로나19 예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다. 2번.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에는 손을 씻어 준다. 3번. 기저귀 교체 전후에는 손을 씻어준다. 4번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자 코로나 19 예방법으로 틀린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높이 높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예방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정답 이거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자, 정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맞춘 친구들 그대로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은 내리시면 돼요. 정답을 미리 내리거나 하면 안 돼. 오답 처리가 될수 있어.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 좀 헷갈려는 친구들이 있으면서 또 탈락자가 한 3명 정도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틀렸던 친구들도 계속 정답한 들었다 내렸다 연습하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하면서 우리 상식들을 익혀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 번째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황사방지용 마스크나 방역용 마스크 사용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마스크는 매번 세탁하여 사용한다. 2번, 마스크 착용 후 마스크의 겉면을 만져도 된다. 3번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4번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하여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한다. 자, 우리 친구들도 벌써 마스크 착용한 지가 1년하고도 곧 있으면 반년이 다 돼가는데 마스크 지금도 착용을 하고 있죠. 마스크 착용 어떻게 하는지 그저 올바른지를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자, 정답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들어 주시고요. 아, 몇 명의 친구들은 마스크에 대한 어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3번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정답은요.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 우리 효진이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친구들 탈락되고 맙니다. 자, 이제 정답 판 내려주세요. 어,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는 많이 남았어요. 틀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탈락된 친구들도 계속 문제 풀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다음 중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이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무엇일까요? 1번 홍수, 2번 태풍, 3번 붕괴, 4번 가뭄. 자,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홍수, 태풍, 그리고 붕괴, 가뭄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자3 2 1정답판 들어 주세요. 자, 봅시다. 우리 7번 준서 그리고 조은이 뭐 문제 안풀 거예요. 효진이도 문제 안풀 거예요. 우리 44번 누구야? 지원이지원이도 같이 정답을 들어 보세요. 문제 같이 풀이를 해야지. 몇 번이요 생았는지 들어 보세요. 7번 준서, 그리고 조은 이는 몇번 빨리 적어서 들어보세요. 그렇죠. 같이 들어서 이렇게 함께 합니다. 자, 들어주세요. 자, 정답 발표해 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16번. 어, 누구야? 윤석이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준다. 어, 그렇게 붕괴로 써놓을 거야. 안 그러면 고쳐서 숫자로 쓸 거야. 자, 빨리 생각해. 결정해. 내려서 다시 수정하는데 삼초 줄 거야. 삼, 이, 들어, 그렇지. <laughs> 윤석이 경고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laughs> 객관식은 무조건 번호로 쓰라고 아저씨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붕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오답자들은 정답판 내려주시고 맞춘 친구들만 들어주세요. 안돼, 안돼. 29번, 36번 탈락. 민석이, 우성이 탈락. 자 정답판 내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29번도 탈락. 29번도 탈락입니다. 어, 안 받으래요. 그몇 번째 이제 두세 번 정도는 기회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 18번 예 예윤이도 아, 승윤이도 탈락. 시, 18번 승윤이도 탈락. 그렇죠. 이 정답판 계속 맞춘 친구들은 들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되는데 계속 정답을 내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뒤쪽에 가서는 이런 실수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들고 계세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어, 방금 승윤이부터 해서 몇 명의 친구들, 29번, 36번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정답을 맞췄는데 탈락을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어, 어떻게 보면 탈락자를 선박하고 그리고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부분들이 정답판을 빨리 내리거나 지우게 되면 탈락이라고 누누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하지만 방금 실수해서 아 어떡하지 난 탈락이 되었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한 번의 패자부활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1부와 2부가 나눠지는데 이 패자부활전까지가 1부예요. 1부 그런데 1부에서는 어, 다음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명만 생존하고 모든 친구들이 다 탈락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그 11명이 바로 예선 통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부에서는 예선 통과자를 뽑지 않아요. 2부에서 예선 통과자를 뽑게 되고 그리고 예선 통과자 안에서 순위를 금상은상 동상을 매겨요. 그래서 1부는 2부를 가기 위한 과정이야. 틀렸다 하더라도 걱정하지마. 일부 마지막에 패자부활전을 하잖아요. 패자부활전 생존 확률이 98.7% 정도 돼요. 웬만하면 생존을 지켜드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틀렸던 친구들도 방금 어, 정답을 미리 내려서 틀린 친구도 있잖아요. 계속 문제풀이를 같이 함께 참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답을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하는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친구들도 실망하지 말고 문제 풀이를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번 효영이 화장실 가녀라도 됐냐고요? 안 돼요. 그대로 끝까지 참여하세요. 1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참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섯 번째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어두운 밤에 길을 갈때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밝은 색의 옷을 입는다. 2번. 반사체가 달린 가방이나 손목 반사제를 차고 다닌다. 3번. 좁은 길에서 차와 마주치면 일단 멈추고 길의 가장자리에 서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4번. 빨리 다니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다. 자 어두운 밤길을 다닐 때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한 들어주세요. 틀렸던 친구들도 계속 문제풀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30번 풍각초등학교 근희는 문제를 안 풀고 있는 거지? 근희도 정답을 들어 주세요. 빨리 들어서 몇 번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 주시고. 서우야,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이 중요해. 정답은 항상 화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서윤이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 이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맞춘 친구들은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은 내리시면 돼요. 정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4번. 자, 4번이에요. 4번. 나겸이 경고 계속 들고 있어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어, 보세요.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위도 위험했어요. 그죠? 방금 같이 어, 문제풀이를 같이 하다가. 빨리 정답판을 내리는 습관들은 버려 주세요. 어, 세은이 같이 끝까지 들고 있었어. 이제 내려도 돼, 세은아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는 거야. 맞춘 친구들은 자 이어지는 문제 여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납치 유괴 등 범죄 행위와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형태의 단속 장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일번 거울, 2번 CCTV, 3번 반사경, 4번 망원경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쫙 들어주세요 용이가 정답이 안 보여 그렇지, 이제 정답이 보입니다 정답은요? 바로 2번 CCTV 되겠습니다. 자, 계속 들고 있어야 돼. 서윤이 탈락! 26번 서윤이 탈락!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서윤아, 마음이 급해서는 안 돼. 여유를 가져야 돼. 아시겠죠? 뒤쪽에 실수하지 마, 서윤이. 아시겠죠? 지금은 탈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패자 부활전이 있으니까 함께 문제풀이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일곱 번째 문제드립니다 자,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준비 운동의 방법으로 알맞지 않는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팔 다리에서 시작하여 몸통 부위로 실시한다. 2번 한 부위가 아닌 전신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3번 주 운동보다 높은 강도로 실시한다. 4번 두 운동과 관련된 부위에 맞게 다양하게 실시한다. 항상 보면은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준비 운동에 대한 물음입니다.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자 우리 주 운동 전에 하는 준비 운동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어, 주 운동보다 높은 강도로 실시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어, 보니까 이, 지금 현재 검은 불이 들어와서 탈락된 친구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충 대충 하는 것 같아. 우리 시연이도 방금 보니까 정답판 빨리 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모습들 하나 하나를 어떻게 보면 현재 감독관님이 캐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탈락이 됐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잘 따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평가해서 모범 학생을 선발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12번까지 풀고 나서 폐자부활전 문제 진행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몇 문제 안 남았어. 이제 여덟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 설치한 울퉁불퉁한 블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점자블록, 2번 사각블록, 3번 경계석, 4번 횡단보도. 저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어떻게 보면 블록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어, 설치한 블록인데요. 그 블록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봅시다. 어, 어, 경인은 탈락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정답판을 너무 늦게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락이에요. 자, 이제 정답 발표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어, 안전 유도 블록 또는 점자 블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맞춘 친구들 그대로 정답판을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돼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어, 방금 같이 우리 경희 같은 경우에도 정답을 좀 늦게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정답판 들 때는 빨리빨리 빨리 들고 계속 정답을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까지 풀고 나서 폐자발전 들어간다고 했어요. 점점 검은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자외선 차단제 사용 방법이 올바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1번, 외출 30분 전 충분한 양을 고르게 발라준다. 2번, 하루에 한번 이상 바르면 안 된다. 3번, 눈 주변은 피해서 발라야 한다. 4번. 집에 돌아오면 깨끗이 씻어서 닦아내야 한다. 어, 우리 친구들도 한참 이렇게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수분 크림도 바르고 LED도 받고 IPL도 받고 이런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피부 관리에 한참 민감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 방법 묻고 있습니다. 자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틀어 주세요. 자, 아 그렇군요. 아 그렇고 피부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잘안 쓰고 있는 친구들 꽤 있어요. 여기서 답이 엄청나게 나뉘고 있습니다. 1, 2, 3, 4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답 알려 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어 하루에 한번 이상 바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는요 계속해서 덧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땀에 씻겨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번 바는 르 것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가 약간 흘러내렸다든지 그리고 어 이제 효과가 다 됐겠구나 하면 또 계속해서 덧발라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어 이제 아홉 번째 문제 풀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친구들이 탈락이 되었고 현재 생존 인원은 한 16명의 친구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세 문제 후에는 패자부활전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예선 통과자를 뽑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뒤쪽에 문제가 어려워서 전원 다 탈락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좌 벌점이 있으니까 탈락된 친구들은 세 문제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열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집 밖에서 집 밖에서 지진을 느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손이나 가방 등 드는 것으로 일단 머리를 보호한다. 2번 자동 판매기 옆에는 서 있지 않는다. 3번 대문 기둥이나 담에 기대어 몸을 지탱한다. 4번. 빌딩이나 건물에서 간판, 유리창 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한다. 어, 대한민국도 어느 덧 지진에서는 안전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도 있었고, 그런에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진 대피 훈련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고 있어요. 우리 집 밖에서 지진을 느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보기 고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3번. 아, 탈락자 중에서는 4번도 보이고요. 정답은요. 바로 3번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문이나 기둥들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절대 기대면 안 돼요 어떻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깥쪽에서 야외에서 났을 경우는 넓은 공터 주변에 건물이 없는 넓은 공터로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은이 지진 때문에 흔들려서 창문이 떨어져서 유리 조각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벽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보호를 하면서 대피를 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어, 이제 두 문제 후에 폐자 발전 진행이 될 텐데, 11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르의 문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듣자마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11번 문제는 바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주관식 문제. 아, 기뻐하는 친구들, 두세 명 정도 되고, 아주 몇 명의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 어떡하지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주관식은 어떻게? 예쁜 것씨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큼지막하게, 맞춤법까지도 다 봐요. 흘렸으면 가차없이 탈락, 못 알아봐도 가차없이 탈락시킬 테니까, 큼지막하게 또렷 또렷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관식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현상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어, 약간의 힌트를 좀 드릴게요. 글자 수 힌트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인데 두 글자야, 두 글자, 두 글자 안에서 어, 이게 어떤 건지 적어 주시면 돼요. 시간 오초 드릴게요. 오, 사, 삼, 이, 일.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쭉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 이번은 이제 포기한 거예요. 우리 경희는 포기한 거야 빨리 들어보세요. 우리 37번, 20, 어, 수연이도 포기한 거예요. 정답 들어보세요. 26번 뭐 하고 있어요? 수윤이는 정답 한번 들어보세요. 11번도 놀고 있고 14번도 놀고 있고 13번도 놀고 있구나. 빨리 글씨 한번 써서 올려 보내 주세요. 수연아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써서 들어 봐 주세요. 글씨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뒤쪽에서 표정바에서 살아나는데 글씨가 엉망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글씨체를 한번 보여 주세요. 자, 이제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아, 두 글자로 했는데 태경이는 한 글자만 쓴 거야. 태경이 한 글자 쓴 거예요. 어, 전자만 썼구나. 자, 정답은요, 바로 감전 되겠습니다. 전기 아니야, 감전이야, 감전, 그렇죠? 감전. 글씨가 이상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감자인데 강자로 보이는 글씨들도 탈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어, 봅시다. 현재. 다섯 명열명 13명이군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 풀고 폐자부활전 할 거예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더 남아있는 문제는요, 똑같이 주관식 문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주관식 문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주 쉽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관식 문제는 어, 처음 시작할 때 봤던 소방안전교육 영상만 유심히 잘 지켜봤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주관식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폐자부활전 바로 직접 문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은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주시면 돼요. 1번 소화기를 들어요. 2번 땡땡땡을 뽑아요. 3번 호스를 불길 쪽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힘껏 쥐어요. 자, 땡땡 땡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로안에 들어갈 아저씨가 땡땡 땡이라고 했다는 것은 세 글자라는 거겠죠, 그죠? 힌트를 드렸어요. 땡땡땡 힌트 드렸어요. 세 글자. 그리고 소방 안전 교육 영상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수 있는 이거.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뭐라고 적어 가든지 봅시다. 자, 앞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소심하지 마시고 수정이도 한번 들어 봐. 어, 수정이 들어놨구나 미안. 어, 서연이하고 헷갈렸어. 서연이 빨리 한번 들어 봐. 이렇게 늦게 듣는 것도 오답 처리가 된단 말이야. 자, 우리 뭐라고 적었는지 서연이 것도 한번 정답을 확, 확인을 해 볼까요? 그렇지. 그렇지. 자, 정답은요. 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안전핀을 뽑아야 되겠죠. 정답은 안전핀. 자, 오, 모든 친구들이 예쁜 글씨로 안전핀이라고 적어 주시네요.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현재까지 1 2문제 풀고 생존하고 있는 친구들은 13명의 친구들.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한 번씩. 호명해 드릴게요. 1번 서우 생전 그리고 6번 예서 생전. 12번 우리 수정이 생전, 15번 서영이, 16번 윤석이, 17번 영빈이, 20번 나겸이, 22번 주현이, 25번 시인이 27번 서준이, 34번 수연이, 38번 가연이 그리고 41번 선민이가 생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3명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 13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친구들 현재 탈락의 고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 패자 부활전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목소리가 작은데 다시 한번더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그렇지. 그렇게 해 주는 거야. 어 좋습니다. 자, 이제 패자 부활전은요. 어, 어떻게 보면 생존 확률이 98.7% 정도 된다고 했어요. 어, 아저씨가 98.7%까지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힌트도 여러분들이 알송 달성했던 힌트까지 도들여가면서 하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시고 확률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50대50오 아니면 x OX 문제로 나간다는 것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13명의 친구들이 생존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당연히 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어, 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 나의 컨디션은 이 정도로 좋아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친구들이 OX 퀴즈는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OX 퀴즈 폐자 발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서 통과를 해야지 2부에서 만날 수 있는 거야. 2부에 가야지 예선 통과자 11명 그 11명 중에서 금, 은, 동 4명의 수상자를 뽑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틀렸더라도 예쁘게 알아서 효영이 지금 급하지 화장실이 급한 거 알고 있어. 요 문제 풀면 화장실 갈수 있어, 효영아. 자, OX 문제. 우리 효영이 현재 화장실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빨리 풀도록 할게요. 문제 나갑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X예요. 헷갈려하는 친구들에서 결정적인 힌트 드리고 갈게요. 힌트 듣고 적어도 괜찮아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킬 수가 있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X를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힌트 드렸어요. 자, 힌트 드렸죠, 충분히 드렸죠. 아,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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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용이 급하니까 빨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이,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어, 성민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성민이면 빨리 고칠 수 있는 기회 줄게. 자, 성민이 고칠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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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성민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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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지금 효영이 화장실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자, 기회를 한번 드렸으니까 효영이도 어, 성민이도 바꿨고 모든 친구들이 동그라미를 해 주셨는데 자, 정답 맞추 친구들 정답판 내리는 거 아닌가? 알고 있지. 정답은 바로 O 되겠습니다. 자, 증상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증상, 어떻게 보면, 어, 전파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어, 어, 은유은유 은유 빨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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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 들어. 그렇지 틀림, 이러면 안 돼. 자, 지우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은요. 알겠지?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OX 퀴즈에서 전원 생존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이제 시작합니다. 2부 첫 번째 문제 13번 문제부터 풀어 볼 겁니다. 집중해 주시고 문제 나갑니다. 콩, 두부,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 있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번 식이섬유, 2번 단백질, 3번 비타민 4번 당류 콩, 두부, 소고기,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 있는 영양소 보기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자 아, 여기서도 정답이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정답이 똑같아야지 모든 친구들이 다음 문제를 풀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펼쳐질 수 있어요. 1번과 2번으로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정답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 내리면 안 돼요. 정답판을 계속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됩니다. 정답은요? 바로 2번. 단백질 되겠습니다. 2번이었어요, 2번. 자, 이제. 아, 어, 승윤이 정답판 잘 보이게 들고 있어야지. 어설프게 들고 있으면 안 돼.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아, 어, 잘하고 있어요. 두 친구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 문제 풀이 함께 해 주시면 모범 학생으로 선발이 될수 있으니까 집중하시면서 계속 문제 풀고 안전에 대한 상식들 익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나갑니다. 자, 어린이들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만들고 척추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의자 2번 자전거 3번 책가방 4번 스케이트보드.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봅시다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가? 아 허리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이것은 대부분 지금 모든 친구들이 3번이라고 적어 주시네요. 정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책가방이에요, 책가방 맞췄습니다. 아 태경이 한 번만 봐준다. 태경이 경고. 어 이건 아주 위법이기 때문에 한. 반개보다는 어, 한70% 경고 줍니다 태경이 70% 경고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실수하면 안돼 태경아 아저씨 한 번만 봐준 거야 알겠지 0.3% 정도만 다 실수하면 바로 이제 탈락될 수 있어 조심해 자 이어지는 문제 나갑니다 자 가정에서 많이 볼수 있는 약품의 잘못된 보관 방법은 뭐 어실까요? 1번. 손에 닿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는다. 2번. 여름에는 알약도 냉장고에 넣는다. 3번. 안약은 사용 후 용기 뚜껑을 소독해야 한다. 4번. 약 보관 상자에는 습기 제거제를 넣는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어, 약품들 보관하는데 이 잘못된 보관 방법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정답은 들어 주세요.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답이 좀 나눠지고 있는데 1 2 3 4번 다 있습니다. 자, 정답은 수리미는 몇 번이라고 적인 거야? 다시 수정을 해 보세요. 수정이 어 오케이 그 시가 이상하면 탈락될 수도 있는 거 알지 수리미는 0.4개 정도 경고드립니다겠죠자 정답은요 바로 2번 되겠습니다. 2번 수리미 위험스죠 그렇죠? 2번이야 2번. 자 나머지 친구들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은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어, 알약을 행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어, 정답판 내려주세요. 괜찮아요. 14번. 조은이는 정답판을 내렸어요. 본인도 알고 있어. 아, 나에겐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겠구나. 그리고 심지어 제가 봤을 때조은이는 정답판을 지웠어. 맞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안 올린 것 같아요. 자, 실수. 하지 마세요. 정답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아, 정답을 빨리 지우거나 내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받으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과 관계가 없는 시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유치원, 2번 초등학교, 3번 백인 이상 보육 시설, 4번 고등학교. 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관련된 거죠. 우리 스쿨존 지정과 관계가 없는 시설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여기도 답이 좀나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번과 4번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탈락된 친구들도 계속 같이 문제 풀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윤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태경이도 그렇고, 문제도 같이 풀면서 문제를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성민이 글씨, 그죠? 높이, 제대로 정답 잘 보일 수 있도록 들어줘야죠. 오케이. 정답은요, 바로 4번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청소년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동생들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게 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어깨 헷갈려하면서 탈락된 친구들이 있었네요. 23번, 민성이도 탈락이 되겠고, <laughs> 어쩔 수가 없다. 민성아, 알고 있지?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하영이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얼굴보다는 정답한 위주로 세팅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1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불 우리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1번. 연료, 열, 산소. 2번. 연료, 열, 이산화탄소. 3번. 연료, 열, 탄소. 4번 열 산소 질소 자, 불을 일으키는 이제 3요소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그리고 4번 수화도 경고 드려요. 고개를 돌리면 안 돼. 수화야. 앞에 있는 화면만 보고 문제를 풀어 주세요. 자 정답 어, 여기서 확 갈려주는군요. 1, 2, 3, 4번이 다 나왔는데요. 불 연소의 3 요소는요. 연료, 열 그리고 산소.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이야. 1번 연료, 열, 산소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맞추 친구들 계속 정답판 들고 있고, 오답자만 내려주시면 돼요. 쭉 봅시다. 아,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아, 2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탈락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반 정도가 탈락이 된것 같아요. 20명 정도가 생존하고 있는 것 같고, 요새서 문제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첫 번째, 2부 첫 번째 주관식 문제로 한번 갑니다. 그런데 <laughs> 어, 주관식인데 주관식 같지 않은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만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듣고 문제 풀어주십시오. 문제 나갑니다. <목소리> 코피가 났어요. 코피가 날때 고개를 들어야 할까요? 숙여야 할까요? 아, <laughs> 서우야 어, 고개 돌리면 안 돼. 서우야. 앞을 보고 하세요. 자. 뭐 든다. 아니면 숙인다. 이둘 중의 하나로 써 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한다 이런 거 아니야. 그냥 50% 확률이잖아. 그렇지? 고개를 들 것인지 숙일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시간 5초 드릴게요. 예쁘게 써주세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고개를 숙인다, 숙인다, 숙여야 한다, 숙인다, 든다, 숙인다, 든다, 숙인다. 든다, 든다. 아, 든다와 숙인다가 좀 번갈아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코피가 나올 때는 고개를 어떻게 숙여야 해요. 정답은 숙인다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고개를 숙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개를 들게 되면 어, 코피가 코를 해서 역류할 수도 있거든요. 기도를 막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코피는 그죠 흘러 내릴 수 있도록 숙여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자, 꽤 많은 친구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문제 더어몇 문제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주관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어지는 문제, 주관식 문제 한번더 나갈게요. 문제 나갑니다. 유치원 학교 보육 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한두세 문제 전에 이 문제가 심지어 개관식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음, 기억을 잘 다듬어 보세요몇 문제 전에 바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게 주관식으로 슉 변형이 돼 있어요. 시간 5초 드리기 전에 5초 드리기 전에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써도 돼요. 영어로 써도 되는데 영어로 썼는데 스펠링이 틀리면 틀리는 거야. 잘하고 싶어서 영어로도 쓰고 한글로도 썼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쓸 때는 정답을 쓸 때는 신중하게 둘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자. <laughs> 아, 야, 영어는 포기하고 영어식으로 한글로 쓰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죠? 제대로 한번 쫙 들어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요.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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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 구역. 자.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영어로도 되고 한글로도 된다고 했죠. 영어식 표기도 인정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 여기 영어식 표기인데 그 시가 좀 애매한 거는 탈락시킬 거예요. 정답은 어린이 보호 구역, 그리고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스쿨존. 영어로 부탁을 했는데 한글식표현 스쿨존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승윤이 약간 글씨가 위험했어. 스쿨졸 될 뻔했어. 그죠? 승윤이 경고 다시, 어, 한 0.5개 드립니다. 저는 애매한 글씨는 다음부터 탈락될 수 있어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스쿨존. 자, 이제 정답한 내려 주세요. 오케이 승윤아 글씨 위험하다 알겠지? 니언이면 니언, 니은, 리얼이면 리얼 명확해야 돼. 승윤이 글씨는 니언이 리얼로 보여. 그렇게 되면 탈락될 수 있으니까 또박또박 예쁘게 써야 돼 알겠지? 흘렸으면 안 돼. 자이어지는 문제. 20번 문제도 주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 20번 문제는 변곡점이될것 같아요. 요 문제를 푸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선 통과를 약간 가름짓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식품 제조 과정 또는 식품 가공 및 보존을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또는 이 외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식품 제조 과정 또는 식품 가공 및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또는 이외 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어, 힌트 안 드려도 되죠? 힌트가 어, 필요한 친구들은 고개를 위아래로 힌트가 필요 없는 친구들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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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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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필요 없겠구나. 어, 그래서 약간의 힌트 드릴게요.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글자 수인트 다섯 글자예요. 아 다섯 글자라고 하자마자 몇 명의 친구들이 지금 다시 한번 더 지우개로 빨리 지우고 있습니다. 여섯 글자, 일곱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썼던 친구들 다 지우고 있죠.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시간 이제 오초 드립니다. 오사삼이일 정답판 들어주세요. 피다라고 썼는지 자, 제대로 쭉 내밀어 주셔야 돼요. 자. 아, 아, 자 자. 용액이 글씨 다시 한번 더 수정할 수 있을 때가 예쁘게 써야 돼. 자, 5초 줄 테니까 용액이 글씨 다시 한번 예쁘게 쓰세요. 5 4 3 2 1 봅시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정답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식품첨과물, 음식, 물음표, 이산화탄소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요, 식품첨가물 되겠습니다. 정답은 식품첨가 물 그렇죠 첨가 물 어, 그리고 영빈도 약간 위험했어 물인지 모인지그 시간 애매할 수도 있어 자 봅시다 제대로 들고 계세요 맞춘 친구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자 정답을 맞춘 친구들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오답자들만 정답판을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아저씨가 말했죠. 이 문제를 맞추고 그리고 틀리고 따라서 예선 통과가 약간 보일 거라고 현재 생존 인원은요. 12명이 생존하고 있어요. 12명. 한번 호명을 해드릴게요. 1번 우리 서우 생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우리 하양이 생존 축하드리겠고요. 6번 예서 생존 그리고 15번 서영이 생존. 오, 하영이, 서영이 이래요. 16번 윤석이 생존. 그리고 17번 영빈이 생존. 20번 다, 아, 나겸이 생존. 24번 용익이 생존. 27번 서준이 생존. 34번 수연이 생존. 35번 윤지 생존. 마지막으로는 42번 선민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명입니다. 한 명만 더 탈락이 되면 나머지 11명은 바로 예선 통과자들. 그리고 그 예선 통과자 11명 중에서 금은 동을 가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12명 잘 들어 주세요. 지금부터 제 지시를 잘 따라서 문제 풀이해 주셔야 돼요. 다음 문제에 바로 1등이 나오고 모든 친구들이 탈락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은상도 타야 되고 동상도 타야 되고 예선통과 티켓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지시를 계속 따라가면서 문제풀이를 이 12명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리 포기하면 안 돼. 이해가 됐으면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이해가 되었다 어, 잘 따라할 수 있다. 오케이 사인 오케이. 손 내리시고 그리고 용희가 글씨를 예쁘게 또박또박 잘 써야 돼 그리고 영빈이도 확실하게 점이라는 이런 것들도 잘 적어야 돼. 요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특히 글씨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드립니다. 자, 다음 중 심근경색의 응급 처치법이 아닌 것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산소를 많이 흡입해야 하므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2번. 즉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번.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은 풀어준다. 4번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네. 자 신근경색의 응급처치 방법이 아닌 것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정답한 들어주세요. 자, 이 친구들은 자, 예선은 3번, 나머지 친구들은 1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 예선은 탈락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생존하셨네요. 정답판 내려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1명의 친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1번, 5번, 15번, 16번, 17번, 20번, 24번, 27번, 34번, 35번, 42번. 11명의 친구들은 잠시만요. 체크를 해 보도록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열 명요. 열 명의 친구들. 저 29번. 예, 29번. 어떻게 뭐 렇죠 아,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아, 29번 우리 민석이가 맞췄는데 블랙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DM문제 함께 풀었나요. 29번. 계속해서 계속해서 맞췄고 그러면 온 해주세요. 29번 키워주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약간의 누락사고예요. 체킹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어떻게 하면 안 돼. 자, 어 정답을 맞췄는데, 저희들이 잠깐 실수를 해서 블랙아웃이 됐어요. 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석이 너무 긴장했지? 괜찮아. 어, 11명이 아니라, 다시 12명. 다시 12명이야, 12명. 긴장하지 마시고. 아, 좋았었는데, 용익이 좋았었는데, 그지?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아직까지 진검 승부할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관식 문제로 한번더 풀어 봅시다. 22번 문제 나갑니다. 자,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 두 가지를 다 적어 주세요. 두 가지를 다 적어 주세요. 대표적으로 뿌리는 두 가지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면은, 어, 한 티제 넘을 때 보면은 아마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좀 눈이라든지 이럴 때 고객길 같은 데 보면 항상 이게 설치가 되어 있죠. 두 가지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료에 이게 담겨서 항상 보면 있어요. 보면 눈길 조심하라고. 두 가지를 다 맞춰주셔야 돼요. 두 가지를. 어두 가지가 너무 많나? 괜찮아요. 어, 그러면 정답은 두 가지인데 확실한 거한 개만 적으세요. 확실한 거한 개만 적으세요. 확실한 거한 개만 적으세요. 확실한 거 하나만 적으세요. 정답은 두 가지인데 두개다 적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틀리게 되면 오답 처리. 아시겠죠? 두개다 맞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 할수 있으니까 폭을 조금 약간 넓게 드릴게요. 정답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적었을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틀리게 되면 오답 처리예요. 자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을 들어 주세요. 그렇죠. 자, 두 가지를 다 적은 친구들은 몇 명이 보이고, 하나만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두 가지를 다 적은 친구는 염화칼슘과 모래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만 적은 친구들은 소금, 해설제, 모래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정확한 정답은 염화칼슘과. 모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은 안 돼요. 소금은 안 되고 염화칼슘이나 모래 둘 중에 하나만 맞는 친구들 인정을 해 드립니다. 어, 소 성호는 글씨를 조금 앞으로 한번 내밀어 주세요. 오케이. 염자 인정. 그리고 35번 소금하고 아니기 때문에 35번, 42번 친구 안타깝게 틀렸어요. 잘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정답 판 내려주세요. 정답 판 내려주시고. 35번 윤지랑 선민이 있잖아요. 아직 둘 중에 한 명은 더 예선 통과를 할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윤지랑 선민은 예선 통과 티켓을 향해서 문제를 풀고 나머지 10명의 친구는 예선 통과 확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번, 서우. 5번, 하영이. 15번, 서영이. 16번, 윤석이. 17번, 영빈이. 20번, 나겸이. 24번, 용익이. 27번, 서준이. 29번, 민석이. 34번, 수연이는. 예선통과 확정. 이 10명 중에서 금, 은, 동 4명의 수상자를 뽑게 되고, 3 5번 35번, 윤지랑, 42번, 선민이는. 예선 통과 티켓이 한장더 남았기 때문에 두 친구들은 계속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오케이 이해가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오케이 사인 한번 줘야지 용의가. 이해가 되고 있잖아. 용의 이해가 되고 있으면 오케이 사인. 오케이 사인.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번 문제도 체크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어지는 23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자동차의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일번 연석선, 2번 정지선, 삼번 경계선, 사번 구역선. 자, 자동차의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오초 드리겠습니다. 오, 사, 삼, 이.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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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완벽하게 행방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좀 많이 헷갈렸구나.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은요 바로 1번 연석선이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1번 자. 이렇게 해서 틀린 친구들은 정답한 내려 주시고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35번 윤지는 예선 통과 확정. 42번 선민이는 안타깝게 탈락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한 내려 주세요. 자, 이제 남아 있는 생존 인원은 6명의 친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6명 중에서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배 다시해서 이 여섯 명 어떤 친구들이 살아 남아 있는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일번 우리 서우 그리고 오번 하영이도 살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서영이 하고 이제 쭉 있어요. 이 여섯 명 중에서 이제 금상 한 명, 은상 한 명, 동상 두명 그리고 아. 예선 탈락되었던 친구들도 계속 문제 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당연히 우리 현재 있는 감독관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모범 학생을 뽑기 위해서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집중을 해주시면 아주 아주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현재 살아남아 있는 인원은 우리 용익이도 살아남아 있고요. 그리고 영빈이 생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번 나겸이 이렇게 해서 총 6명입니다. 자, 1번 서우, 5번 하영이, 15번 서영이, 17번 영빈이, 20번 나겸이, 27번 서준이 중에서 오늘 금상, 은상, 동상이 나와더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다음 중 스나비의 전조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땅이 흔들린다. 2번 하늘에 이상한 형태의 구름이 생겨난다. 3번. 바람이 분다. 4번. 바다가 부글부글 끓는다. 자, 스나비의 전조 현상. 스나비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면 돼요. 시간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웬만하면 답이 한결 같아요. 그 정도의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모든 친구들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시네요. 정답은 바로 3번 맞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자 역시 어, 공부를 많이 한 우리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이는데요. 이어지는 문제 우리 친구들 일상과도 너무너무나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 면에 생각하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25번 문제 드립니다. 자, 우리가 즐겨 먹는 우유는 쉽게 상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되죠. 냉장고에. 그러면 냉장 보관 온도는 몇 도일까요? 1번. 0에서 10도. 2번. 10도에서 20도. 3번. 20도에서 30도. 4번. 30도에서 40도. 냉장 보관 온도 몇 도인 지 먹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laughs> 뒤쪽에 이제 오답자들도 케이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 서윤이하고는 뭐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군요. 자 알아두세요. 냉장이라고면 냉장고 있잖아요. 그러면 냉장고가 있으면 냉동실과 있고 냉장실 있잖아. 이 냉장실은 0도에서 1 0도씨 사이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정답판 내려주시고, 번외로, 그러면 냉동실은 몇도씨로 유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영하, 어, 하영이 몇 도? 아! 어, 서준이가 바로 서준이. 마이너스 영하 1 8도씨 최소한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냉동이라고 해요. 혹시나 집에 있는 냉장고에 온도계 표시가 있으면, 어 냉장실인 영도에서 10도씨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 있으면 현재 냉장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냉동은 어 영하 18도 이하야. 그러니까 영하 18도, 영하 19도, 영하 20도 이러셔야 되는데 영하 한 10도 정도 있으면 냉장 어, 냉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니까 냉장고를 가까운 마트 가서 바꿔서 사야 된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6육번 문제 나갑니다. 자 공연 관람 중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올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번 정전이 되면 신속히 짐을 챙겨 대피한다. 이번 대피 지시가 있을 경우 유도 등을 따라 대피한다. 3번 화재가 발생 시 뿌리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4번.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한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다음에 이제 거의 한결 같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정답판 내려 주세요. 그렇죠. 어, 우리 친구 너무 너무 잘 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주관식이 아니고는 승패가 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어지는 문제, 주관식 문제 계속해서 한번 풀어 봅시다. 자, 27번 문제 주관식 문제로 갑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사용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면 전력망이 우리 작동을 멈추게 되는데요. 우리 다른 지역의 전기를 끌어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지역 전력망에도 문제가 생겨서 도미노처럼 전국이 암흑에 빠져드는 것을 머러시라고 할까요? 어, 좀 전에 여러분들 화면이 한꺼번에 있다가 하나씩 불이 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불이 점점점 퍼지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블랙 아웃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정답은 바로 블랙 아웃 되겠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 진검승부를 위해서 주관식 문제로만 쭉쭉쭉쭉 한번 진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도 친구들 이 생각보다 어 수준들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한번 기대해 봅시다. 오늘 심화 문제까지도 풀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어지는 문제, 주관식 문제. 아, 요 문제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힌트 드리지 않고 문제만 드릴게요. 28번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을 적어 주세요. 자, 이 글자 스인트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 어디 있는지 어디인지를 묻고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글씨를 공을 들여서 써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천천히 쓸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서준이는 다쓴 친구들은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다쓴 친구들은 아, 하영이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모르면 모른다고 주세요. 정답판. 아, 하영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고 있습니다.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야, 글씨 이제 숫자 차이가 좀 있네요. 일곱자로 아 여덟자로 쓴 친구가 있고 다섯자로 쓴 친구가 있습니다. 여덟자로 쓴 친구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라고 썼고 식품관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아, 그씨 왜냐면 7자, 8자, 5자 정답은요. 정확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 되겠습니다. 아, 안타깝게 두 친구가 탈락이 되고, 네 친구가 살아남았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현재 1번, 서우. 15번 서영이 17번 영빈이 그리고 27번 맞나요? 우리 서준이 아 용익이 아니에요. 용익이. 용익이죠. 서준이에요. 용익이 맞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잠깐만. 24번 강남초등학교 용익이 아니에요. 그 시간 그뭐 맞잖아. 아, 20번. 서준이 미안. 잘못 체크하고 있었구나. 자, 어, 오케이. 그러면 20시 반 서준이까지. 아, 용익이는 아까 탈락됐구나. 미안하다. 자, 이제 4명이 생존하고 있는데요. 이 4명은 수상권 안에 드셨습니다. 금상 아니면 은상 아니면 동상이 최소한, 동상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이네 명의 친구들과 함께 문제 풀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부는 진검 승부는 주간식으로 갑니다. 이어지는 주간식 문제 드립니다. 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방법 중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 원리를 이용한 소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방법 중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소화 방법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수정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합한 것은 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방법 중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소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 소우는 적지 못했고 세명의 친구들은 냉각소화라고 적어주셨는데 정답은 냉각소화되겠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고 소우는 동상소화니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동상 확정, 소원은 동상 확정. 이제 세 명의 친구입니다. 서영이, 영빈이, 서준이가 남았어요. 자, 이세 명의 친구에서 금상, 은상 동상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심장 질환은 무엇일까요? 급작스럽게 발생하고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일어납니다.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통증이 3에서 8분 드물게는 10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호흡 곤란, 메스꺼움, 그리고 식은 땀이 동반되는 이 심장 질환은 무엇일까요? 다 적었으면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다 적었으면. 오케이, 오케이. 손 내리시고. 그럼 바로 정답 뜰게요. 정답한 들어 주세요. 협심증이라고 새 친구들 적어 주시면 돼요. 정답은 협심증 맞습니다. 정답판 내려 주시고요. 아, 요 정도 되는 수준의 친구들은 뭐 문제가 나오면 바로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자, 지진으로 인해 땅이나 사람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미리 정해 놓은 등급. 등급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일까요? 제목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한 들어 주세요. 어 저쪽에 이제 같이 함께 문제 계속 풀이하고 있는 친구들 규모 지진 <laughs> 그리고 앞에 새 친구들이 진도라고 적으니까 막 정답을 내리고 있는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 요 소신껏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야지 모범 학생이 될수 있으니까 정답은요 바로 진도 되겠습니다. 정답 내려주시고요. 아 이제 틀렸던 친구들도 아 저게 진도였구나라는 거 진도 몇? 어, 포항 지진이 진도 5.6 그죠 5.6인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흔들고 건물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자한반도 주변 지역 등에서 규모 7.5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지진 해일 피해가 예상될 때 지진 해일의 발령명은 무엇일까요? 아, 일단 뭐 단어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 뒤쪽에서 같이 문제 풀고 있는 친구들은 고개가 계속 그리고 눈알이 방향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위로 갔다 옆으로 갔다 돌아갔다 뱅뱅뱅 돌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세 친구는 아주 담담하게 문제 풀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지진해일경보 경보, 경보. 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지진경보 지진주의보 지진해일경보 오시인은잘 맞춰주셨네요 정답은 지진해일경보 되겠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잘 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아리송달송 할 문제가 나가요 이번 문제 잘 듣고 풀어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소통할 때는 편하지만 직접 만나서는 제대로 놀지 못하는 그런 어색한 상태가 있으면서 있는 친구들이 꽤 많죠. 자, 함께 있지만 각자 따로 스마트폰만 하면서 놀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 큰일 났어요. 아저씨도 지금 약간 이런 상태거든요. 어, 위험해요. 큰일 났어요. 자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정답은요, 디지털 격리 증후군 맞습니다. 아, 뒤쪽에 보면 은 스마트폰 정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꽤 답이 많이 다르죠, 그죠?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에요. 정답판 내려주세요. 그리고 영빈이 글씨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아시겠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어지는 문제 계속 풀어봅시다.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큰일 났어요. 지문은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를 보자마자 세 명의 친구는 벌써 답을 적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문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분비 장애 물질이라고 하는 어, 부르는 이것은 해로운 화학 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마치 호르몬인 것처럼 작용하면 암, 기아형 출산, 유전자 변형 등 수많은 질환을 불릴킬수 있으며.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것은 각종 플라스틱 제품, 헤어 스프레이, 세제, 샴푸, 새 가구와 벽지 등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 물건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이 문제는 웬만하면 좀 앞에 내주세요. 체력이 지금부터는 많이 딸리기 때문에 저도 힘들 수 있어요. 자, 정답 확인 파트로 가겠습니다. 벌써 정답 다 적었잖아요. 질문 읽기 전에 정답판 들어 주세요. 이렇게 지문이 길지만 정답은 아주 짧은 다섯 글자 환경 호르몬으로 적어주셨네요. 정답은 환경 호르몬 맞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이제 어, 청도가 원래 지역 예산을 펼치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문제를 많이 풀고 있어요. 오 대단합니다. 이어지는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겨울철 마당이나 화장실 등에 노출된 수도관에 무엇으로 감싸서 보온을 실시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감싸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laughs> 우리 친구들 보면은 무엇으로 감싸요? 할까 하니까 어, 잠바부터 시작해서 스치로폴뭐뭐뭐 뭐, 뭐 이렇게 막 많이 나오던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것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죠. 그 용어를 묻는 거예요. 시간, 5초 드립니다54321 정답한 들어 주세요. 어, 이렇게 됐어요. 와, 여기서 어, 저는 이거에 어, 쉽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때 담요부터 시작해서 이불. 그리고 이세 친구도 몰라요. 우리 서영이 같이 뭐 식시간 몰라요. 방수포 보온제라고 했는데 이 중에 답이 있어요. 정답은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불도 되고 서치로폴도 되고 하지만 방수포도 되고 하지만 이 모든 걸 통틀은 용어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정답은요. 서준이가 맞혀주셨어요. 보온 제가 맞습니다. 자, 서준이 정답 한 대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도의 영광의 금상은 27번 풍각초등학교 이서준 친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준이 손한번 들어주세요. 아,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화이팅! 어, 좋습니다. 서준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렸고, 자, 서준이가 1등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두 명의 친구, 서영이와 영빈이가 남아있잖아요. 한 명은 은상이 되고, 한 명은 동상이 돼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계속 같이 해야 돼요. 이해가 되면 우리 서영이, 영빈이, 오케이,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어, 똑같은 화양 초등학교네요. 5학년, 6학년이네요. 이름이 박씨예요. 혹시 남매입니까? 아, 아 남매군요. 아, 남매가 은상과 동상을 향해서 문제 풀이합니다. 과연 오빠가 될 것인가, 동생이 될 것인가? 서영이냐, 영빈이냐, 누가 은상을 타고 더욱더 자랑을 할 것인가? 집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결의의 찬스. 자, 문제 이어드릴게요 문제 드립니다. 자, 화상이란 물질과의 마찰 또는 뜨거운 액체나 증기 같은 등으로 인해서 신체 조직이 손상되는 상태를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상의 증상에 따라서는 1도 화상, 2도 화상, 3도로 구분이 되는데, 피부가 하얗고 손상 부위를 눌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몇도 화상에 해당될까요? 영빈이는 고개를 끄덕끄덕 서영이도 끄덕끄덕 정답 바로 볼까요? 정답판 보여주세요. 3도 화상이라고 하죠. 정답은 3도 맞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가 합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캠핑을 할때 벌레에 물리면 비눗물로 씻고 즉시 무슨 연고를 발라야 하나요? 버물리 안 돼. 알겠지? 물파스 이런 거안 돼. 알겠지? 어, 버물리나 물파스 이런 것들이 어, 안에 들어 있는 주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주성분들. 우리 친구들 보면 뭐 약을 발라요. 뭐 이런 안 돼. 알겠지? 자,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이1정답 한번 들어 주세요. 스테로이드 연구라고 해 주셨고. 어, 은유 한번 들어 보세요. 은유 은유. 은유. 저기 19번 은유는 항 히스타민제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정답은요. 저기 있던 우리 19번 은유가 맞춰 주셨어요. 정답은 항히스타민제 연구를 발라야 돼요. 어, 스테로이드 아니야. 두 친구다 오답 정답판 내리시고 어운유 잘하는데 그죠? 자 같이 틀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둘이 정답이 나눠질 때만 승부가 납니다. 이어지는 문제 드립니다. 자 태풍에 관한 감시 예측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태풍에 관한 정보를 어, 120시간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어디일까요? <목소리> 자, 아, 은유 과연 이번에도 맞춰 주실 건가? 미리 답을 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은유. 자, 다 적었어요. 어, 영빈이 오케이 있고, 서영이 다 적었으면 오케이 한번 주세요. 오케이. 자, 정답판 들어 주세요. 국가태풍 정보센터와 국가태풍센터로 나누고 있습니다. 답이 나뉘어졌죠.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정답은요, 국가 태풍까지 맞고, 정보 센터냐, 그냥 센터냐. 정답은 바로 국가 태풍 센터가 되겠습니다. 정답 한 내주시고, 이거서 동생이 은상, 그리고 오빠가 동상을 차지합니다. 정답 한 내려주시고, 서영이 은상, 그리고 영빈이는. 동상이 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정납판 내리셔도 돼요. 서영이. 아 잘했어요. 뒤쪽에 45번 어, 효영이는 패자부활전 또 해요. 하고 있는데 어, 효영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년을 다시 한번더 기약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수상 결과를 발표해드리기 전에 앉아있는다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고 아 왠지 나는 오늘 자세가 좀 불량해서 모범학생은 힘들겠지만 모범학생은 점잖고 착실하다면 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면 선물을 한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날릴 수 있는 댄스 타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악 한곡들이시면 아! 나는 평소에 이렇게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춤을 춰주는 친구에게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열심히 춤면대 그리고 어 화면을 끄지 마시고 켜 주세요 영빈이 마음상해서 화면을 끈 거야 영빈이 얼굴 보일 수 있도록 영빈이도 화면을 좀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댄스 타임 한번 가도록 할게요 열정적인 춤을 보여주는 그 친구가 선물을 받아갑니다 음악과 함께 출발합니다. <laughs> 아, 영빈이 튕겼다고요. 빨리 접속하세요. 자, 영빈이는 튕기더라도 나머지 친구들 열심히 춤을 춰야 돼. 시간 5초 드립니다 오! 아, 윤석이 좋아. 4초. 태희로 좋아. 2초. 일초 스톱 오케이 좋아 무슨 안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앙 초등학교 수정이에게 모바일 기프트콘 선물로 먼저 한번 드리고요. 한번더 기회 드릴게한번더 기회 드리니까 여러분의 열정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더 음악 출발합니다 갑니다. <목소리> 정민아 마스크는 끼고 해야 돼. 마스크는 껴야지 우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산단 말이야. 시간 5초 드립니다. 마스크를 끼고 하라고 마스크를 끼라고아 <laughs> 형이 좋아. 5초. 4초.

상세판이잖아 선민이도 아주 잘했는데, 마스크를 껴야지. 마스크를 껴야 돼, 껴야 돼.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줍니다. 음악 출발합니다. 갑니다. <목소리> 자, 5초. 선민이 42번 동산초등학교 선민이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모바일 기프트권 선물 드릴테니까 둘이서 알아서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제 손에 어,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결과들이 올라와 있어요. 11명의 수, 어떻게 보면 예선 통과자들, 금운동 그리고 모봉 학생까지 제 손에 모두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발표를 해드릴테니까요 함께 축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범 학생부터 발표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여기 참가 번호 몇 번인지도 한번 적어 주세요. 자, 모범 학생은 바로 이 친구가 되셨어요. 어, 학교는 학교는 금천초등학교예요. 금천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39번 장기현 모범 학생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39번 기현이 모범 학생으로 선발돼서 모바일 기프트권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예선 통과한 친구들과 수상자들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선 통과를 한7명의 친구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선 통과 7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021 안전골드백 결상부터 어린이 퀴즈쇼, 우리 청도 예선 예선 통과자들입니다. 청도 초등학교 4학년 신하영, 풍각 초등학교 5학년 김민석, 성성 아 남성현 초등학교 5학년 박낙겸 이서 초등학교 6학년 김수연, 화양 초등학교 5학년 최윤석, 이서 초등학교 6학년 김윤지, 강남 초등학교 5학년 장용익 친구 축하드릴거고요 그리고 수상한 네명의 영광의 친구들, 금, 은, 동 친구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01안전골드배 경사부터 어린이 퀴즈쇼 동상입니다. 청도초등학교 6학년 이서우, 동상 화양초등학교 6학년 박영빈, 은상 화양초등학교 5학년 박서영, 금상입니다. 풍각초등학교 6학년 이서준. 다시 한번더 우리 11명의 친구들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우리 금은동 응, 장례를 찾하신 4명의 친구들은 접속을 끊지 마시고 잠시만 좀 남았다가 안내의 말씀을 듣고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예선 통과한 7명의 친구들도 따로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온것 같아요. 우리 청도 친구들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하루 빨리 이렇게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들,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친구들과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우리 2021 우리 안전 골든벨 경상부터 어린이 퀴즈죠 우리 청도에서는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준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